이 아저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는 망설임 없이 각도기를 집어들었어. 두 개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빠르게 잘라냈어. 동시에 아저씨는 어디서 수십 개를 모아왔는지 모르겠어. 고철로 팔아도 두 푼도 안 되는 낡은 플라스틱 병들을 그것들을 반으로 잘라서 질서 있게 배치했어. 하나씩 고르게 섞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부었어. 전체 절단면과 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발랐어. 이번에는 두 장의 담요를 가져와 시멘트 반죽으로 덮었어. 그것을 이전에 잘라놓은 바구니 표면에 덮었어. 그리고 하나의 완전한 플라스틱 바구니도 안팎으로 시멘트를 발랐어. 그것들을 벽 구석에 쌓아두었어. 조립 텐트를 바로 옆에 놓았어. 옆면에 미리 호스를 하나 묻어두었어. 그런 다음 고르게 시멘트를 한 겹 발랐어. 세심하게 다듬어 튼튼하게 만들었어. 이어서 아저씨는 또 쉴 틈 없이 바닥에 반원을 그렸습니다. 선을 따라 적당량의 시멘트를 깔았습니다. 이 플라스틱 모형을 하나씩 촘촘하게 붙여서 배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 전에 필요한 형태를 얻었습니다. 물론 바닥을 다시 한번 보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결 모양으로 다듬어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뒷면을 매끄럽게 발라 하나의 전체로 결합할 때까지 모서리에 두꺼운 타일을 놓을 수 있습니다. 호스를 구멍이 뚫린 도자기통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여러 개의 필터탄을 넣고 뚜껑을 잘 덮었습니다. 그 다음 잘라낸 플라스틱 바구니 바닥을 물탱크 위에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빈틈에 강력 접착제를 발랐습니다. 필요한 작은 유도판을 추가로 붙였습니다. 다음으로 흰 시멘트로 간단히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표면에 여러 가지 색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계층이 분명해야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수 펌프를 연결합니다. 푸른 채소 묘목을 몇 개 심습니다. 여기까지 눈에 띄지 않는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시멘트 플라스틱 바구니와 결합한 관상용 연못이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독특하고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환경 친화적입니다. 그렇다면 아저씨의 이 독특한 창의적 기술이 당신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나요?